잡혀 마지막 유형이네. 마지막 라스트. 이 유형 13번은 자체 방정식을 구하는 건데 아주 학교 시험에 잘 나와. 문제 자체가 정형화되어 있으니까 푸는 요령을 달달달 암기해서 시험 보사장에 입실하길 바랍니다. 같이 해볼까요? 예. 보자, 우리 친구들. 전 P가 지금, 전 P가 직선 EX-Y 마이너스 4는 0을 1 움직이고 있대. 전 P를 모르니까 지금 전 P를 우리 친구들 A,B라고 놨느냐. 그럼 이 점의 좌표, P의 좌표가 직선 EX-Y-4는 0, 2로 움직이니까 이 A가 X값이고 B가 Y값이지. 그냥 우리 친구들. 그럼 X 대신 A, Y 대신 B를 넣어서 이 점 P, A, B의 관계식을 한번 적어보는 거야. 오케이? 그래서 EA-Y 대신 B, B 빼기 4는 0이라는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고 두 번째, 점 A, 점 A가 X 좌표가 2고 Y 좌표가 4야. 뭐 점 A와 P를 잇는 거. P는 A, B지 우리 친구들. 오케이? 이놈은 1대2로 내분하는 점. 내분점이 Q라고 했네 우리 친구들. Q. 오케이? Q 먼저 Q의 내분점 구해야 되겠네. 그렇죠 우리 친구들. 그때 Q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여라. 한번 보자. 내분점 3분의 그렇지? 크로스 크로스 A 더하기 4 그렇지? 그 다음에 3분의 크로스 크로스 B 플러스 8 됐니 우리 친구들? 근데 우리는 자체 방정식이니까 우리 친구들 X와 Y에는 땡땡땡은 0꼴로 답을 적어야 되겠지.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? 그렇죠. 그럼 이게 무슨 좌표야? X 좌표고 그렇지? 이게 Y 좌표잖아. 그래 안 그래 우리 친구들? 오케이? 그럼 AB에 관한 관계식이 나왔으니까 A 대신 이 값을 대입하고 B 대신 이 값을 대입하면 XY에 대한 관계식이 나오겠죠. 그게 바로 Q의 자체 방정식이 되는 거야. 즉, X는 3분의 A 플러스 4니까, 우리 친구들. A 대신 X의 문자가 나야 되니까, A는 땡땡. 중일 때 배웠죠? 3X 빼기 4가 되고, 그 다음에 Y는 우리 친구들 Y 좌표 Y는 3분의 B 플러스 8이니까, B는 우리 친구들, 3I, 3y 맞죠? 3y 마이너스 8이 되겠다. 이 a, b를 여기다가 대입하면 되는 거지. 그러면 x, y에 관한 직선의 방정식, 자취의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. 그럼 보자, 우리 친구들. 이 a 대신 3x 빼기 4 마이너스 b 대신 3y 마이너스 8 빼기 4는 0. 그러면 6x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y 플러스 8 마이너스 4는 0. 그래서 사라지고 사라지고 걸어 답은 직선 6x-3y 빼기 4는 0, 는 0 방정식 그렇지 등호 있고 x, y에 관한 자체 방정식이 나오는 거지.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? 다시 한번 저 P를 모르니까 A, B로 잡고 우리가 좋아하는 문자 이 P가 EX-Y 빼기 4는 0, 2로 움직이니까 X 대신 A, Y 대신 B를 대비해서 A와 B에 대한 관계식이 나와. 됐니 우리 친구들? 그런데 지금 점 A와 점 P를 1대2로 내분하는 Q의 자체 방정식을 구하라. 먼저 본능적으로 A와 P의 내분점, 즉 Q 좌표를 구해야 되겠지. 그냥 3분의 A 플러스 4, 3분의 B 플러스 8인데 Q의 자체 방정식을 우리는 X, Y에 관한 는 연골로 고쳐야 되니까 이게 X 좌표고 이게 Y 좌표잖아. 그렇지? 그럼 A와 B의 관계식이 여기 있지 우리 친구들. 그렇지? 그래서 A 대신 3X 빼기 4, B 대신 3I 마이너스 8을 대입하면 자체 방정식 답이 나오는 거야. 푸는 건 너무나 정형화되어 있어서 한 5번 풀면 지겨워 지겨워 개 지겨워. 됐습니까? 예.